또 이어서 12번 들어갑니다. 12번은 우리 기본서 181쪽부터 182쪽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국토개법령상 개발밀도가격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보면 개발밀도가격은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이한 그 말 지우시고 그 자리에다가 곤란한, 그래, 이 개발 밀도 가격은 이미 1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그 지역에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들어서 있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기반시설인 도로, 그 다음에 하수시설, 수도,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개발 행위가 있게 됨으로써 그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게 되고, 지정했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 적용을 할 목적을 가지고 지정이 되어진 것이 개발 밀도 가격이죠. 그래서 용이하냐 아니라 곤란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을 강화 적용한다. 강화했다 한번 포인트 주고, 완화가 아니라 강화 적용을 하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발 밀도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질 때는 그 개발 밀도에 따라 줄 거예요. 이건 주거죠, 상업죠, 공업적에 따라 지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지정을 하게 될 때 바로 누가 정하느냐,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시장, 군수가 지정하죠. 이때 이네들이 지정을 하게 될 때 절차는 지방도시는 심의만 딱 걸치면 되지 주민 의견 청취는 필요 없다고 하시고, 딱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 안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의 경우는 바로 50번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용적률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개발 밀도가격이요, 개발 밀도가격을 지정했다면 반드시 고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4번, 5번, 3번 맞습니다. 1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볼까요? 13번은 207쪽에 있어요. 기본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있고 지정요청자가 있고 지정제한자가 있죠. 이때 제한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 지정권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그리고 지정 제한자, 이걸 세 가지를 항상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네, 지정권자는 누가 지정권자냐?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장 이렇게. 그리고 지정 요청자는 이 시도사인 자에게 요청할 때는 바로 대도시장을 제한, 대도시장 지정권자니까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하고 군수, 구청장은 시도사한테 지정을 요청하고, 다른 부서의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을 차이라는데 중앙행정기관장들은 국장한테 직접 지정을 요청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 그리고 자, 지정 제한자는 누구냐?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죠.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법에 12명이 있는데 그중 3명은 지어야 됩니다. 국지죠. 그래서 이네들은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던 것입니다. 1번, 도시개발조합하고 국가하고 지자체는 제한자가 아니다. 2번, 4번, 5번은 지정 제한자인데, 그 2번하고 4번하고 5번은 국기나 했죠. 한국. 이네들은 누구한테 직접 제안서를 내냐? 국이 나왔으니까 국토교통부한테 내죠. 근데 바로 3번, 지방공사는 누구한테 낼까요? 제안서 낼 때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지자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 제주도 특도한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생각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14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1번은 215페이지 있는데요. 취락지구가 이미 지정되어 있다. 그 속에 따라 도시법을 지정 고시했다. 그러면 그 구역은 도시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지 않죠. 그래서 본다가 틀렸습니다. 본다를 지워버리고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이 국토가 있다. 그러면 국토라고 하는 땅 도시가 있고 비도시가 있죠. 비도시 뭐 관리지역도 있고요. 농림지역 저는 보지 있지 않아요. 이때 도시가 아닌 장소에 이렇게 도시법이다라고 지정하면 그 장소는 국토상 도시로 결정을 간주해서 도시로 바뀌죠. 그런데 도시교적에 이렇게 취락지로 지정되어 있다. 취락지로 지정된 장소에 있다가 도시법이다라고 지정하면 이 지역은 용도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 되는 거 아니고 그 용도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15번 보겠는데요. 이 15번은 225쪽부터 229쪽에 있는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법령상 도시발조합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도시발조합은 출제가 유력시 되므로 관심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1번 2번 틀렸고 3번은 맞습니다. 3번은 280쪽에 있는 것으로서 조합인 시행자 그따 줄 것이에요. 조합인 시행자를 우리 법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 하거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도 행정청으로 간주돼서 불복을 하게 될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제기할 때는 그 자료를 시행자를 지정했던 지정권자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시행자가 취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 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때 무슨 법에 따라 제기하면 되느냐?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렸던 그 처분도 역시 행정심으로 간주되어서 불복 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고 제기할 때는 그 자를 시행자로 정했고 그 사업장을 도시법으로 정했던 지정권자에게 제기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3번 맞고 1번을 왜 틀렸는가? 이 도시계획법상 도시개발조합 만들 때 미리 도시바구역 안에 있는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설 인가를 신청하죠. 이때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고 조합 성립시키려면 등기해야 되죠. 등기하면 조합은 성립되지 않습니까? 이때 인가 받고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 받고 그 여러 가지 정관도 확정하고 그런데요. 이 인가 받고 나서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한다 그러면 다시 변경인가 신청해서 변경인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다 변경해 받아야 하냐? 아니다. 두 가지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인가 받지 않고 변경 신고만 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죠. 그게 뭐냐?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하고 공고 방법 변경. 이 두 가지는 경미한 사항 변경이니까 변경 신고하고 변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인가란 말 지워버리고 마지막에 변경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2번 이 지정권자에게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 작성해서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받으려면은 우리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해서 내야 되죠. 그 동의 요건은 면적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도시계획법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그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으로 동의받아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면적 4분의 3 이렇게 나왔는데 4분의 3을 3분의 2로 수정하고 밑에 토지 소유자와 할 때 와 했다 동합치고 동시권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 뒤에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고 4번 이 조합이 등기해서 성립됐다 그러면 이 조합의 구성인 조합은 누가 되냐?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다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되죠. 조합 설립시 동의했던 반대했던 토지 소유자만 되는 거지 여기 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4번 틀렸죠. 조합은
도시개발관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래야 돼요. 또는 건축물세 딱 지워버리고 토지 소유자가 의무자로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이 조합은 수용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행자 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그래야 돼요. 이 도시개발조합이 성립되면 이 조합은 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한정해서만 지정권자에 의하여 시행자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수용 방식일 때는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다. 16번. 자, 이것은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인데 241쪽부터 기본서 242쪽에 있습니다. 옳은 것. 1번 틀렸죠. 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한다 틀렸고 이전 가능하다 이렇게 쓰시고, 이전을 하게 될 때에는 명의변경을 확실해야 취득자 대항력 주장할 수 있고 권리 주장할 수 있죠. 명의변경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다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달라고 해서 기재하고, 그리고 토지상환채권 증서에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야만이 바로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 그러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2번 이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하지 무기명 증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는 무기명식 그 말 지원이 되겠죠. 기명식 증권. 우리 공법에 이 토지상환채권 할 때 상환, 주택법상 주택상환 살짝 때 상환, 상환이 보면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반해서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요, 전자등록을 하여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 3번 토지상환채권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 정한다 틀렸죠. 기획재정부장관 지우고 발행자. 4번 이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죠. 민간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 나갈 때는 반드시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지전공인 공공사업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 받지 않고 발행이 허용된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5번 토지 상환 채권은 발행 규모, 이것은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3분의 1을 주시고 2분의 1 이렇게 수정해야 맞습니다. 그래 이 토지상환채권은 출제가 유력시 되는데요, 몇 가지 더 추가 체크할 것 같으면 이 토지상환채권은 누가 발행자냐,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다. 시행자 아니면 절대 발행하지 못한다. 시행자 발행하기 위한 요건, 반드시 그 도시과에 있는 토지소자가 수용상방식으로 사업할 때 토지자가 발행을 원할 때만 발행해 줄 수 있다. 발행해 줄 때는 바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해 줄 목적 가지고 발행하지 전부가 아니다.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매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채권으로서 발행 등시 토지상환 채권이고, 이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들 발행에서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자기들 승인 안 받고 발행 가능하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때에 바로 반드시 기명증권 발행하고, 그리고 이 발행규모는 아까 분양토지 분양건축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이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17번 볼까요? 17번은 원형지 공급개발인데 이것은 기본서 243쪽부터 245쪽에 있는 사항이죠. 틀린 것. 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이 틀렸냐? 이 원형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은 원래 상태의 토지인데요, 이걸 시행자가 지정권자님한테 승인받고 원형지 공급하죠. 원형지 공급을 하게 될 때 법정된 자에게만 공급해서 그 자들이 직접 개발을 하게 하는 거죠. 이때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들은 그 공급계약 체결부터 10년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계약 체결에서 넘겨받아주고 공사 끝났다 그러면 공사할 공급부터 5년에 매각을 못합니다. 그 5년 그리고 공급계약 체결부터 10년에 그 기간 중
빠른 기간이 매각 제한 기간이 되는데, 다만 누가 원형이를 공급받았다면 매각 제한을 받지 않고 바로 즉각 팔아도 되냐? 국가하고 지방사천체, 이걸 아셔야 돼요. 국가하고 지방사천체는 바로 원형이를 공급받자마자 바로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래 5번 틀렸습니다. 지방공사가 원형지 개발지한 경우는 원형지 공사 완료 공개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유를 매각할 수 있다 틀렸어요. 매각할 수 없어요. 지방공사는 매각제한을 받습니다. 누구누구는 매각제한을 받지 않는다고요? 바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 자들은 원형이 공급받자마자 바로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죠. 자, 이 원형지 공급받아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국주공하고 공장부지 학교부지로 직접 사용을 하려는 자들이죠. 이때 학교부지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을 하려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해 나갈 때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은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선정하되 이에 이상 유찰되면 수익약 방식으로 개발자를 선정해도 되죠. 다만 국지공 중에서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더는 수익약 방법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형지 공급 면적이 중요하죠. 원형지 공급 면적은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만 허용된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원형지 공급가격,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매겨가지고 감정가격에 따라 이 시행자가 어떤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를 들여놨다면 공사 금액을 더한 기준, 그래 감정가격에 따라 공사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4번도 좀 잘 봐주시고 나머지 통과. 자, 18번. 이것은 265쪽부터 268쪽에 있는 환치문 효과인데 틀린 것. 답은 5번입니다. 이 5번이 왜 틀렸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채비지하고 보류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채비지는 바꿀채, 비용비, 땅지자. 그래서 사업비용하고 바꿔쳐서 그 땅을 받아가죠. 이 사업비용은 사업할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하냐. 시행자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채비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가고요. 이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하기를 공원은 공관청한테 주겠다, 도로는 도로관청한테 주겠다라고 환지계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정한대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네들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환점 공고일 다음 날입니다. 다만 이 시행자가 채비 정도로 환지지를 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 채비 정도로 환지예지를 정하게 됐다면 환지예정지 지정 후 바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게 처분했다. 이미 그걸 매입한 자가 있다. 그러면 매입한 자는 자기가 그 수익권 이득을 마칠 때 법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을 취한다는 것. 이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이 틀렸죠. 채비지도 보류지도 시행자가 수익권 취한다. 이거 틀렸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5번 잘 비교해 두시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특히 1번과 2번,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다 끝냈다. 그때 환지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끝내게 됐다는 것은 환청까지 해서 공고해 줬다는 것이죠. 환청 공고했으면 환지를 받은 친구들은 환청 공고일 다음 날에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때 그 사업장 안에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토지에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깨끗하게 소멸처리를 하는데, 소멸되는 시점은 환청 공고일이 끝난 때 법적으로 깨끗하게 소멸된다. 환청 공고일 다음 날이 끝난 때가 아니라 환청 공고, 오늘 공고했다면 오늘 24시가 되면 법적으로 깨끗하게 소멸되고 그 다음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바로 환지처분 받은 자들이 취득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권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행사할 이익이 있는 지역권이 있고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 있어요. 이때 이 행사할 이익이 있는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해 있는 것이 원칙이고,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시점은
환심 공고일이 끝난 때다 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환첨을 할 때에 증환지 감환지 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환첨을 할 때 청산을 그때 결정합니다만은 결정된 그 청산은 법적으로 언제 확정되냐? 환첨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그때 확정된 청산을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해 주는 것이지만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 교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이 청산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걸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조합 같은 시행자는 청산물 징수할 때 바로 강제 징수는 할 수 없고 청산물 내할 자가 안 내면은 시장수 구청장 제도화 사업 중인 특별 자산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받았던 그네들 강제 징수를 조합시켰다 해서 갖다 줍니다. 징수한 금액에 4%를 위탁수도로 교부한다는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번 이 환청 효과는 종전 토지의 행정상 재판상 채무로서 전속해 있는 처분, 행정상 재판상 채무로서 전속해 있는 그런 처분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멸시키는 것도 아니고 환지를 이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그대로 전속이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이 정비법상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은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설을 꼭 구분해 두셔야 되죠. 정비 기반설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이 아니죠. 경찰서는 정비 기반설이 아닙니다. 2번, 3번, 4번, 5번 이게 정비 기반설이죠. 그래 정비 기반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국토개법령에 따른 공동구, 광장, 하천, 공공공지, 가스 공급시설, 지역 난방시설, 그런 것들, 소방 용수시설, 이런 것들이 다 정비 기반설이죠. 그래서 경찰서는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 이용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마작새집 구경 탁하수,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20번 갑니다. 정비법령상 기본계획인데요.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습니다. 이 공법상 여러 가지 계획의 기준, 작성 기준, 수립 기준, 방법 이런 말로 하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 주시고 국토교통부장을 정한다 그래야 되죠. 이 내용은 286조부터 288조에 있습니다. 아까 19번은 284조에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그래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 시장까지만 수립권자고 군수는 아니다. 수립할 때는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5년마다 특광, 특특시장은 타당성 검토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수립 절차는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 시켜야 되고 지방에 의견 청취하는데 의견 청취차 보내면 지방에서 60인 의견 시 60인 의견 시가 없으니 이해 없는 걸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협의 절차 심의 절차 걸쳐서 고시하고 수립 고시하고 열람시키죠. 그리고 수립권자 이네들은 국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이것은 288조부터 291조에 있는 내용인데 정비법령상 정비계 정비구역이다 설명 옳은 그리게 되어 있죠. 1번 정비계 위반권자는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변경할 때 절차상 주민에게 설명하고요. 주민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의견 듣기 위해서 공람을 시키는데 이 정비계획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계획이니까 공람 기간을 길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살이 아니라 30일이다. 아까 기본계획은 10살인데 정비계획은 30일 한다 이거. 그래서 10살이 틀렸습니다. 그래 30상 주민 공람시켜서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지방에서는 30인의 의견, 60인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14일을 30일로 숫자하면 되겠고 2번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 시장소 아닙니까? 이네들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게 될 때 지정하든 변경 지정하든 그때는
지방도시도 시민을 거치지만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고 그 말 지워버리고 지방도시는 시민을 치면 돼요. 이 내용은 기본서 291쪽에 있습니다. 3번은 맞습니다. 이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지정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한테 꼭 보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이 특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수 구청장 등이 이 구청장 등은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를 묶어서 약자로 구청장들이라 한대요. 이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수 또는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거나 그렇다 등을 등자 옆에 있다 의자 지워버리고요 등을 해제하거나 이렇게 말을 좀 써보세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거나 해체 요청하는 경우 앞에 있는 4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수는 지네들이 해제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장 등은 해제 권한이었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요청합니다. 그래 4명이 해제하든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든 그 절차상 주민에게 공람시키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에게 공람케 할 때는 30 이상 공람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10일이 틀렸어요. 그 내용은 299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안전진단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주광장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있죠. 이 세 가지 사업 중 그 사업 시행 절차상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만. 그래서 5번 재개발사업을 지워버려야 되겠죠. 재개발사업을 지우시고 그다음에 재건축사업 해야 맞습니다. 안전진단. 그래서 정비계 이방권자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안전단 결과 도시계 여건 이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위반해야 한다 할 때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바로 위반해 나간대요. 아무튼 재개발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자, 이 내용은 재건축 사업이죠.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설명 옳은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왜 틀렸는가? 1번 보면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열악하기가 아니고 양호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열악이 틀렸어요. 양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되 노불량추물이 밀집한 노불량건축물이 밀집한 할 때 노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통이 밀집한 그래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1번 그대로 나눈다면 정비기반시설이 역하고 노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시행사업이 뭐냐 그러면 그건 재개발 사업이죠.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시행사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 이 내용은 우리 기본서 283쪽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 번 달았죠. 그래 정비사업이 세 가지 있다 했는데 세 가지 사업에 그 시행하게 되는 장소들을 의의를 잘 정리해 두십시오. 그래 이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을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고 정비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량침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시행하는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조금 전에 있죠. 정비기반설은 양호하나 노후량침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시행을 하는 사업이다. 더 나아가서 단독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설 및 공동용설을 확충해서 그 지역의 주관경을 그대로 보존정비 개량해서 하는 사업도 주관경 개선사업입니다. 라고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등호소자, 이 토지등호소자의 범위를 285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기본서 이 재건축사업할 때 토지등호소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렇게 정비구로 정되어 있다면 그 안에 건축물하고 밑바닥을 가지고 있는 그 부속된 토지를 말하죠. 부속된 토지 소유자를 말하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걸 딱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2번 들렸죠.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소자는 정비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수정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뭐 임차인, 지상권자,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재개발 사업과 주관경 사업은 다르죠. 주관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정비 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314쪽에 있는 건데, 이 투기 과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다 줄까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건축 대상 그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있다가 틀렸습니다. 조합설 민가를 받은 후에 바로 건축물이라든가 토지를 양수한 자, 이때 양수할 때 매매라든가 증여를 통해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을 인정을 안 해주고요.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넘겨받으면 바로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느냐? 상속과 이혼, 상속과 이혼의 사유로 그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바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투기관리관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 매매와 증을 통해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상속과 이혼의 사유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4번은 맞습니다. 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즉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그 소유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때 토지 등 소유자를 계산할 때는 바로 한 명으로 계산합니다. 맞고요. 소유권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를 한 명으로만 계산합니다. 산정합니다. 맞고. 5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도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조합이 될 수 있다. 틀렸죠. 동의하지 않은 자는 재건축 사업할 때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있다가 틀렸습니다. 없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죠. 314쪽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재건축 사업할 때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 측으로부터 매도 청구를 당합니다.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를 당하죠. 그래서 5번 틀렸네요. 그런데요. 이 재개발 사업 조합이 등기해가지고 성립됐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조합 설립 시 동의했든 반대했든 의무적으로 강제로 다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어지면 재개발 사업을 하게 한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하고 토지 지상권자까지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재개발사업에 가여 그 건설된 건축물 대지를 공급하게 될 때에는 누구는 공급받지 못하는가, 분양받지 못하는가, 지상권자는 바로 분양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받지 못합니다.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 건축물 소유자인 조합원만 재개발사업이 끝나고 나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자, 23번. 정비법상
관리, 처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4번이 틀렸는데요. 4번은 우리 기본서 333쪽에 있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 고시가 있으면요. 법조로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토지 건축물로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종전토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냐? 사업이 다 끝나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근데 이 기간 중에도 바로 시행자의 동의를 얻었다, 또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권리자다, 그러면 이 기간 중에도 종전토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그래야 됩니다. 관리처분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토지의 임차권자는 그 사업신고의 동의를 받았다면, 받더라도 그 말 쳐버리고 받았다면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없다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1번 지문에 수정할 게 있는데요. 자, 이 재건축 사업장 안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재산이라든가 권리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감정평가업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업자란 말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법인 등 이렇게 좀 수정하세요. 법인 등으로.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 들어와서 평가를 하고 바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재산가격 권리가격을 확정하죠. 그때 재건축사업할 때 이 감정평가 법인을 최소 둘 이상을 동원시키는데 누가 이걸 동원시키냐? 조합 측에서 한 명 이상, 시장수 등이 한 명 이상, 양쪽에서 보내서 투입한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재개발하고 주관계사업은 시장 군수등이 둘 이상을 다 투입합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시행자가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확정하고자 할 때 그자가 뭐 조합이다 그럴 때는 인가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으면요? 시장수등. 그 다음에 3번. 자, 이 관리처분이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종전토지 건축으로 사용수익이 원칙적으로 정지돼서 본격적으로 철거하게 되죠. 그런데 이 관리처분이 인가가 있기 전이라도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의 동의받고 시장수한테 철거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4번입니다. 3번입니다. 이때 만약 철거가 있었다면 철거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에 있었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 의무는 그대로 살아 숨쉰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5번. 5번은 관리처분이다 포인트 잡아가지고 이 정비사업 시행자들 사업 다 시행해서 건설된 건축물을 마지막에 공부할 때 무슨 계획에 따라 공부하느냐? 관리처분 계획이다.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이지 사업 시행하면 틀리겠습니다. 사업 시행계획 하면 들리고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5번 맞네요. 24번. 이것은 정비법상 청상 문제인데 우리 기본서 338쪽하고 339쪽에 있습니다. 자,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이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만들어서 인가받아가지고 사업할 때 어떨 때는 증환권 감안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바로 그 차익으로서 청산을 주고받죠. 이 청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틀린 거 이렇게 되었는데요. 4번이 틀렸네요. 이 청산을 징수할 권리 또 교부받을 권리는 바로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렇게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는 날 날의 다음 날부터 그래야 돼요. 다음 날이 빠졌습니다.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것. 다음 날이 꼭 보여야 된다. 소유권 이종 고시일 다음 날. 고시일 다음 날. 여기 일자를, 날짜를 일로 봐주시죠. 고시일의 다음 날. 고시일의 다음 날.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그래서 틀렸네요. 나머지 자, 1번에서 알아둘까? 이 청산금은 원래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고 나서
일괄징수 일괄취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조합총회로서 한 번에 주고받은 벅차니까 분할징수 분할교부하도록 하자 이렇게 정하고 있다든가 조합 정감할 때 그렇게 분할징수 분할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분할징수 분할지급이 허용되는데 그 기간은 관리처분 인가 고지부터 소유권 이중 고시까지다. 맞고요. 2번 읽어보시고 3번 이 청산물 납부할지가 안 내면 바로 조합 같은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시정수 구청장 그리고 그런 데들한테 징수를 이탁할 수 있어요. 자 징수해다 주면 징수한 금액의 4%를 이탁수로 주게 되죠. 5번 이 저당권의 물상대위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종전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한테 돈 빌려다 쓰고 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이 진행했고 이 A라는 사람이 시행자한테 청산을 받아가려고 할 때 저당권자는 청산을 지급하기 전에 바로 압류를 거쳐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거쳐놓으면 이 토지 건축물에 설정되던 저당권을 가지고 청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5번 이것은 건축법령상 내용으로서 376조부터 381조에 있는 건데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 산재방법 옳은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한다 틀렸죠. 건축물 층수를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제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죠. 381조가 있죠. 이 층수 산정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산정할 때 제. 그다음에 지상층에 있는 층으로 계산하는데 만약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재가지고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달리하고 있으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의 2번. 이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가 있다. 이런 보행 통로가 있으면 그것의 면적은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 달을 지워버리고 하지 아니한다. 377페이지 있고요. 3번 공동토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이것도 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요. 산입하지 아니한다. 378쪽이 있고요. 4번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포함된다. 틀렸죠. 포함을 제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제해 지상 부속용 주차용도의 면적 제해 그 다음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나 안전구역 면적 제해 건축물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의 면적 제해 이걸 우리는 지, 주, 피, 비는 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포함이 틀렸습니다. 379쪽에 있습니다. 5번 맞습니다. 5번은 377쪽에 있는데 이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게 설치되어 있다면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이것은 산입하지 않고 빼줍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26번. 26번은 391페이지 있는 건데 A는 연면적 합계 100조미터짜리 건축물인 창고를 신축하기에 건축 신고를 하였다. 이 신고 대상 중에는 연면적 합계 100조미터의 건축물 신축도 신고 대상이죠. 그리고 신고는 수리됐다. 건축법상 이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이때 건축법상 건축 신고 대상에서 신고권자에게 신고 수리권자한테 신고서 냈어요. 그래서 그자가 신고를 수리하면 또 가서 건축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 신고가 수리되면 건축 신고 받은 거죠. 그때 신고를 하면 건축하는 받은 걸 감지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A의 창고가 이 A의 창고인 건축물이 농지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농지법상 농지를 갈아엎어가지고 건물 지려면 농지법상 농지 중 허가 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고 거기다 건물을 세워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농지 중 허가 뭐 신고 대상 신고요. 농지 중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건축
신고서 낼 때에 함께 첨부해서 냅니다. 그러면 이 신고 수리권자가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권 등을 지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요. 협의해가지고 OK가 떨어지면 건축신고를 수리해서 신고증을 내주거든. 이렇게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건축화를 받아 냈다.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은 걸로 일괄 의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별도로 농지용 허가 받지 않아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창고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용 허가 대상인 경우에 농지 신고 외에 별도의 농지용 허가를 받은 틀렸죠? 농지 전용 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건축 신고하면 건축화 받으면 온다. 건축화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2번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A가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공사 착공신고를 하게 되는데 착공신고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하게 되고 착공신고는 공사계획서 짜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3 맞습니다. 착공신고는 건축화와 등 건축물 건축신고 마친 건축물 가설건축물도 건축화 받은 건축물만 공사들 할 때 착공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 협의를 거친 공연축물은 착공할 때 착공신고 대상하니까 착공신고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가설건축물도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착공할 때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착공신고하지 않습니다. 3번 맞고 4번 이 A가 지금 건축하겠다라고 건축으로서 신고해서 신고증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A가 그 건을 B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B가 그걸 뭐 샀다든가 공짜로 넘겨받아서 자기가 창고 지어서 사용하려고 한다. 그때 건축주가 바뀌었죠. 그때는 건축주 변경이 가능한데요. 건축주 변경이 되면 변경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변경 허가 받는 거 아니고 신고한다. 맞고 5번 이 착공신고 대상권은 공사 마무리됐다 그러면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맞습니다. 27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건축법령상 건축물로 사용승인이라는 설명인데 옳은 것 이것은 396페이지부터 398쪽에 있습니다. 1번 건축주가 공사 감리를 지한 경우 감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틀렸습니다. 공사 감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공사 감지자 가 이게 틀렸어요.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죠.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2번 가설건축물 건축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바로 가설건축물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안에서 건축할 때는 건축을 받아요. 건축을 받고 공사될 때 착공신고해야 됩니다. 착공신고하고 공사 들어가서 끝났습니다. 사용하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이 떨어져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할 때 받지 않고 그 말을 줘버리고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야 돼요. 3번 이 건축을 받아갈 때 한 동은 1층짜리 한 동은 25층짜리 이렇게 두 동을 하나에 대있다 건축하고자 건축을 받아갔습니다. 그때 1층짜리 공사가 완료되면 비록 옆에 있는 동 한 동이 아직 공사 진행 중이더라도 이것만 별도로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임시 사용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 사용승인은 원칙 2년 이내로 하고 바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 대형 건축물공사, 안마공사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될 때는 그 기간만큼 연장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임시 사용승인은 3년 이하라 2년 이내로 하되 일에 하나여 연장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일에 하나여 그 말 줘버리고 그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공사인 경우 그 공사기간이 장기간 이어질 때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4번은 맞습니다. 4번은 맞는데요.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에 따라 전기설비를 넣습니다. 전기설비를 넣어가지고 이제 공사 끝나서 바로 이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건축물에 들어서 있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관주예요. 그래서 별도로 사용전 검사 받지 않습니다. 4번 맞습니다. 5번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하려면 특별시장, 서울에서는 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서 동의받아야 된다? 동의받지 않습니다. 이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내줄 때는 자기가 바로 법적 절차가 있어서 사용승인서를 내주면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바로 그 건축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공사 완료도서, 공사 감자가 증대해서 감리완료 보고서 들으면 그것들을 작업에 작성됐는지 이것들을 검사해서 그것이 작업하다 하여 합격하면 그때 이 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건축주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사용승인에 따른 동의는 받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5번 틀렸네요. 잠시 쉬었다가 2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